안녕하세요. 회사 못하면 가르치는 학원, 가르치는 선생님 탓,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. 이 지각동사, 사역동사는 중학교 2학년, 3학년 시험에서 매년 출제되는데 암기하는 요령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지각동사, 사역동사, 이 암기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가르쳐 볼까 합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아! 좋아요. 공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, 일단 이 사지사원을 알아야 돼요. 여러분, 이 사지사원이 뭐냐면 이 사역동사, 지각동사 다음에 사람 다음에 동사에 원형이 나오는데 이게 사지사원입니다. 사지사원보다 사역동사, 지각동사, 사람, 동사의 원형.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다음에 사역동사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. ML, 흐흐 이렇게 M, 그 다음에 L, 그 다음에 흐흐. 사역동사는 뭐가 있어요? 이렇게 ML, 흐흐. 사역동사는 뭐가 있다고? ML, 흐흐. 자, 지각동사는 듣보느야, 듣보느. 듣다 보다 느끼다. 듣보느, 듣다 보다 느끼다. 사지사원이 뭐다고? 사역동사, 지각동사, 사람,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더라, 그 얘기입니다. 그게 바로 뭐다? 사지사원. 자, 사역동사 뭐가 있다고? ML? ML? 지각동사 뭐 있어? 듣보는. 그러면 이 지각동사, 사역동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사를 우리는 일반동사라고 그래. 이 일반동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, 그 얘기입니다.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get, want, tell, ask. 이 정도, 이 네 개 정도가 가장 많이 쓰이니까 이 네 개 정도만 기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주의할 점이 있어요, 여러분. 지각동사는 뭐다? 듣보는데, 이 지각동사 다음에 이렇게 사람 다음에, 여러분, 동사에 원형이 나와도 되지만, 뭐도? ing가 나와도 돼. 뭐가 나와도? ing가 나와도 된다더라. 그 이야기입니다. 아하, 지각동사는 동사의 원형 말고, ing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러면 help는 여러분, 사역동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의 원형도 가능하지만, 뭐야? to 부정사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어쩐다고? 헬프는 뭐예요? 동사의 원형 말고 to 부정사도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다시 정리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지사원, 사역동사, 지각동사, 사람, 동사의 원형. 지각동사는 어찌다? ing도 가능하다. 동사의 원형 말고 헬프는 동사의 원형 말고 어찌다? to 부정사도 가능하더라. 그 이야기입니다.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뭐예요? 일반 동사단 말이에요.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? 이렇게 사람이 나왔어. 그럼 뭐 써야 된다고? 이렇게 to 부정사를 써야 돼. 왜? 여기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니니까. 그 다음에 사역동사, 그 다음에 사람, 어쩐다고? 동사의 원형, 이렇게요. 그 다음에 지각동사, 사람, 어쩐다고? 동사의 원형 말고 뭐 또? ing도 가능하다. 그죠? 그 다음에 일반 동사, 그 다음에 뭘 적어야 돼? 사람,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야 된다더라. 그 이야기죠. 6번 갑시다. get 일반 동사, 그 다음에 사람, 뭘 적어야 돼? 투부정사. 지각이나 사역동사가 아니면 뭘 적어야 된다고? 투부정사. 사지사원, 어쩐다고? 사역동사, 지각동사, 사람, 다음에 동사에 원형을 써야 된다는 거. expect, 그 다음에 사람, 일반 동사니까 투부정사를 써야 되고, help, 사역동사, 그 다음에 사람, 뭘 적어야 된다고? 동사의 원형이나, 동사의 원형이 없네? 동사의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는 거. 여러분,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각동사, 사역동사 별로 외울 것이 없습니다만 막상 외워보면 잘 암기가 안 됩니다. 사역동사 ML, 지각동사 듣보느, 사지사원, 사역동사, 지각동사, 사람, 동사의 원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